성경은요, 셀 수도 없이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같은 말이에요. 두려워 마라, 무서워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안심해라, 평안하라. 성경이 그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 우리 신앙인들이요, 너무 많이 무서워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두려움 없이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 다시 말해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요,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보다 더 두려워하면, 그러면 담대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 함께 성경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 함께 대화해보고자 합니다.